안녕하세요. 우유부부입니다. 오늘의 웰스파 아이오로 손목 사용하는 법 알려드릴게요. 오늘의 준비물은 웰스파와 액티베이팅 젤 분무기입니다. 먼저 손가락, 손목, 팔꿈치까지 물을 뿌려주신 후에 액티베이팅 젤을 골고루 발라줄게요. 저도 출산 후에 아기를 키우면서 손목이 많이 아픈데 이렇게 케어해주니까 굉장히 시원하더라고요. 우리 손목 케어의 중요한 점은 손가락이랑 손목, 그 다음에 팔꿈치 여기 접히는 곳 요 세 군데를 풀어주는 데 포인트인데요. 일단 이렇게 발라놓고 웰스파를 켜줍니다. 손가락 부분부터 천천히 손목 방향으로 쓸어 올려주세요. 손가락 관절과 마디마디도 가볍게 풀어주는 거예요. 손목 방향으로 천천히 올려주시고 여기 평소에 마사지 해주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가볍게 웰스파로 풀어주시면 되게 시원하거든요. 왔다갔다 해주신 다음에는 그 다음에 손목은 부드럽게 돌려줄게요. 손목 관절이 접히는 부분을 잘 풀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팔목까지 풀고 나서 팔목에서 팔꿈치 부분까지 원을 그리면서 동글동글 올려주세요. 모두 천천히 원을 그리면서 팔꿈치 접히는 곳까지 가볍게 풀어줍니다. 혼자 하실 때는 저처럼 팔 들지 말고 편하게 바닥에 내려놓고 진행해 주세요. 팔을 풀었으면 그 다음에는 팔꿈치 이렇게 딱 접어놓고 바깥쪽으로 관절 쪽으로 밀어 올려주듯이 팔꿈치를 풀어주세요. 반대쪽은, 네. 반대쪽은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팔꿈치 부분 가볍게 풀어주세요. 그리고 웰스파 가운데 이 팔꿈치 펴를 딱 놓고 가볍게 위아래로 왔다 갔다 풀어주세요. 손목관리 복습해요. 첫 번째로 손가락 관절 하나하나 웰스파로 가볍게 풀면서 팔목 올려주시고 그 다음에 팔목 부분 가볍게 돌려가면서 웰스파로 풀어주시고 팔목에서 팔꿈치까지도 동글동글 돌려주면서 팔뚝 전체 다 풀어주시고 그 다음에 엘보 팔꿈치 쪽 방향으로 쭉쭉 밀어 올려주시고 여기서도 이렇게 마지막 팔꿈치 뼈에 놓고 이렇게 풀어주시면 끝입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전체적으로 묻은 세럼과 젤 흡수시켜 주시고요. 가볍게 팔목 스트레칭 앞뒤로 이완시켜 주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풀고 안 푼 쪽이랑 비교해 보시면 이쪽이 굉장히 가볍고 편안해지신 거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오늘도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안녕!